안녕하세요. 김앤커머스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가 부엌에 적용된 공유주방, 공유주방에 모여 사람의 정을 느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공유경제가 발달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운송수단에 우버, 숙박엔 에어비앤비, 사무실엔 위워크 등 새로운 분야, 새로운 게 선보이는 공유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방의 공유 방식인 공유주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주방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알아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혼자 사는 싱글족이 직접 자신이 먹을 식사를 만들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함과 동시에, 혼자 먹을 식단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무시 못할 그 준비 비용 등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궁화 발전하고 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 이 음식 배달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최근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 IBIS 월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2020년 온라인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요, 359억 달러. 한화로 치면 40조 2,08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시장으로 점점 커지고 있으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활용이 생활화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전체 배달 음식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 73%가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UBS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온라인을 통한 식품 주문 판매 배달 이 시장은 매년 평균 20%씩 성장하고 있고, 이 예상 매출액은 2030년까지 3,650억 달러, 3,650억 달러, 한화로 치면 408조 8,700억 원, 이 정도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포브스지가 밀레니얼 세대가 배달 음식을 더 주문하면 주방이 정말 없어질까? Millennials are ordering more food delivery, but are they killing the kitchen too? 이건 2018년 6월에 그 칼럼을 발표했는데요. 이 칼럼 내용에 의하면 시간은 없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주문 배달 횟수가 3배나 더 되었고요. 그 주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는 앱 상위 40위 안에 음식 배송 관련 앱이 반드시 있다는, 그래서 선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칼럼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집에서 조리한 음식과 그리고 부엌은 사라질 것인가? 진짜 사라질까요? 아마 2030년쯤 되면 현재 집에서 조리했던 대부분의 식사가 온라인으로 주문돼서 레스토랑이나 혹은 중앙 부엌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집이나 혹은 사무실로 배달되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유 주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공유 주방 사이트는요,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인 그한 회사의 사이트입니다. 공유 주방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 중에 있는 런던의 공유 주방 회사의 사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최근 진행 중인 공유주방 관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는요,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에 문제가 생기자 위생 관련 관계 당국의 검열을 받아서 허가된 공유주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즉, 공유 자전거 시스템처럼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요금만 미리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한 그런 주방 시스템입니다. 중국에서 공유 주방이 가장 발달한 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가에서 10위안, 한화로 한 1,700원을 내면 대여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탄생했는데요. 제일 처음은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에 공유 주방이 제일 먼저 탄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내 대학 기숙사는 대부분 환경이 열악해서 전력이나 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따로 주방이 없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학교 주변에 변변한 식당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급자족을 택해서 그래서 학교 내 공유 주방을 만든 것이죠. 한국에도 지금 공유 주방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공유 주방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유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두 위생이나 깨끗한 주방 시설을 관리 점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회원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음식 재료를 공유하고 함께 조리해서 함께 먹는 공간으로만 그치지 말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젠 만들고 싶은 음식을 예약하면요, 필요한 식재료 그리고 조리 시설들을 준비해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나눠 먹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고 먹는 과정까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함께 요리해서 나눠 먹는 재미뿐만 아니고 이웃과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새로운 식구가 탄생하는 것이죠. 같이 먹는 식구 쪽으로 점점 발전해야만 공유 주방의 사업은 발전하리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점점 세력을 얽히고 있는 공유 주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